우리 민경 씨가 너무나 눈물이 많은데 특히 부모님 얘기만 하면 엄청 터져요. 우리 민경이 바로 울지. 민경이는. 그렇죠? 뭐 이유가 있어요? 아니요, 그런 게 모두가 그렇지 않나요? 그러니까 엄마라는 이름이 그냥 나 때문에 너무나 고생하고 사신 걸 아니까 그냥 그 엄마라는 이름만 들어도 아빠라는 이름은 어때? 아빠는 고생을 너무 많이 시키셔가지고 왜? 구체적으로 네가 아니 가끔 아빠의 입장이니까 네, 엄마라는 사람 얘기를 들으면 울컥하는 사람들은 많이 들었는데 아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울컥하는 사람들은 많이 못 봤거든. 여자라서 그런 것 같아. 여자라서 엄마의 마음을 좀 더 많이 알고 엄마의 아무래도 일생이 있으니까. 지금 어디에 사세요? 대구. 지금 대구에 계세요. 대구에. 네. 유명한 초밥집 맛이. 네. 엄청 손맛 좋은. 언제 한번 오십시오. 김치가 엄청 맛있어. 얘기하다 또 먹은 거로 있잖아 얘기하다가. 네. 초밥 진짜 맛있는지. 그러니까 먹는 거로 가자. 김치가 엄청 맛있어. 김치가 엄청 맛있어. 초밥 맛집. 초밥 맛집. 꼭 드시러 오십시오. 만약에 그 형님 아들 그 도현이가 아빠라는 이름을 들었을 때 울컥할까요? 아 조금 요즘은 조금 느끼는 것 같더라 얘가. 이제 좀 컸어. 이제 군대 갔다 오면서 이렇게 갑자기 이렇게 보면서 갑자기 끌어안고 나한테 힘내라고 막. 그러면 진짜 부탁감을 받나? 부탁감을 받나? 아니. 아이 개그맨들 진짜. 감동 달라다가. 아니 그래서 왜 뭐라고 해요? 그럼 아드님이? 너나 힘내라 그러진 않아 그냥. 오 그렇게 말해요? 고맙다 해야죠. 그래, 우리나라 아빠들이 이게 문제인 것 같아. 네. 자식들 그래, 내가 표현하는 건데. 지금 표현을 이렇게 들었지. 그럼 내가 꼭 끌어안아 그래서 귀에다 대고 속삭여요. 뭐라고? 너나 힘내. 그러고 그냥. 너나 힘내. 너나 힘내. 아, 이렇게 안 와. 너도 힘내라고 하는데. 너도 힘내라니. 너나. 그럼 걔도 웃어. 걔도 웃는다. 우리 둘이 상관이 없는데 왜 니네가 그래. 아들하고 나오면 좋아. 그게 아니 고맙다라든지 그래 아빠 힘낼게. 경훈 씨한테 자기야 수고해서 한번 해줘요. 자기야 고생했어. 네. 아, 또 올라간다. 받을 수가 없거든. 리액션 할 수가 없어. 너도 얘기해줘야지. 좋다 싫다 못하는 입장. 기사만 봐도 해줘. 그래, 자기도 고생. 자기도 수고했어. 자기도 수고했어. 아이고 알았어. 아직 못해.